국토정조가 자르니의 성장 이야기. 오씨. 어 깜짝이야. 씨. Let's go. 요즘 일기예보가 아주 거지 같다. 하루 종일 비 오는 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비는 오지 않는 날이 더 많다. 퇴근 후 비가 오든 말든 그냥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오늘은 임진각까지 가볼 생각이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갈게요. 고맙습니다. 지나갈게요. 고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좀 타이즈해서. 임진각에 가면 캠핑장이 하나 있다. 혹시나 자전거 캠핑을 하게 되면 갈만할지 미리 가볼 생각이다. 일단 오늘은 비가 안 오게 빌면서. 아, 요 코스가 공도가 좀 한 30% 되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네. 공도 타는 건 진짜 싫은데. 사나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피해만 갈 수 없잖아. 부딪혀야지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구는 꼴이 영 가짠다. 아, 저 가는 데마다 이렇게 공사야. 끌봐야 되겠네, 초장부터. 끌봐 해야지 뭐. 요즘 장마철이라서 공사 구간이 많은 것 같다. 야, 이거 전동 이게 저 고발로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힘이 이렇게 좋아. 나도 이거나 한 대 사서 타고 다닐까? 잠시 고민을. 오늘도 역시 시작은 공릉천 자전거길이다. 공릉천에 들어왔고요. 공릉천이 가까우니까 뭐 공릉천에 사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왼쪽으로 왔는데 오른쪽으로 빠지라네요. 오, 경사 왜 이렇게 높아. 순간 방심했어. 자빠질 뻔. 벌써 공도 나오면 안 되는데. 초장부터 나오는 공도 때문에 왠지 불쾌가 밀려온다. 금능역 쪽으로 가는 건가 봐요. 카카오맵에는 공도가 30% 정도였는데 왠지 속은 느낌이다. 아, 길이 거지 같네. 야씨, 생각보다 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무조건 오버지. 아우, 와씨, 길 너무 안 좋은데? 안 되겠다. 옆에 넓은 애 쪽에 이 정도면 타고 가야 되지. 아무래도 코스를 잘못 잡은 것 같은 생각에 목이 탄다. 내가 이 길을 끌고 많이 다녔는데 이거 언덕이 많은데? 조졌네. 이쪽에 언덕이 많어. 내 기억에는 분명해. 맞다, 이 길은 장어 먹으러 가던 길이 맞다. 언덕이 겁나 많아. 응? 4km를 국도 타고 공도 타고 언덕을 가야 된다는 소린데? 어?
꺼졌네. 4km가 넘는 거리를 언덕배기로 올라갈 생각에 여기 절로 나온다. 봐, 언덕이잖아. 초장부터 높은 언덕은 아닌데 사람 피말리는 언덕. 길도 좁고. 솔직히 언덕보다는 옆으로 쌩쌩 달리는 차들이 더 걱정이다. 자전거 타면서 그냥 집으로 갈까? 고민을 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설마 죽기 하겠냐는 심산으로 다시 출발한다. 설마 했지만 진짜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도 처음이다. 야, 길 씨. 길 무엇이냐, 경사도? 경사도도 경사도고. 하도 많이 다니는데. 클린 못 빼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바로 뉴스에 나올 각이다. 이 좁은 길에 자전거를 타고 오르는 나를 보면서 쌍욕을 받고 있을 운전자들을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하다. 차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길 이런 걸 어떻게 해. 나도 이런 길로 다니고 싶지 않아. 차 안을 또 얼른 내리막길 도지자. 생각보다 언덕이 높지 않아서 내심 좋아하고 있었다. 야이씨, 경사도 이거 뭐야. 저 앞에 보이는 언덕에 맥이 빠져버린다. 경사도도 경사도지만 그 길이가 길어도 너무 길다. 기어를 계속 털고 있는데도 자전거는 생각처럼 올라가주질 않는다. 정상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인다. 중도 포기. 끝내 못 올라간 것이 아쉽다. 아, 닿았는데 못 가겠어. 아니 뭐 마리가리라도 칠 수 있어야지. 차 너무 말아줘. 전 자만 먹으러 가는 건지 뭔 차 이렇게 많은 거냐. 자전거 타고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길이다. 개고생하고 올라왔으니 이제는 시원하게 내려갈 차례다. 가자! 이씨! 52km! 가자! 이씨! 55km! 에어로! 그똥 싸볼래! 꽤나 긴 다운이래 정신줄을 완전히 놔버렸다. 가자! 가자! 와, 자전거길이야! 잠시 후에 자전거길이야. 여기 자전거길이야, 오른쪽? 또 언덕이야, 이씨. 아, 여기 위에 자전거길 있네? 올라가야지. 이게부터 자전거길이야.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은 그지같은 자전거길이다.
그지 같은 놈의 상태. 언덕은 보너스다. 그나마 꽤나 긴 다운이래 욕을 하려다가 참아본다. 가볍게 답사하러 나왔다가 아주 뒤지네 아주 그냥. 자전거 도로가 있긴 있는데 이쪽으로는 안 다니나봐 자전거가. 정비가 하나도 안 돼있어. 공도 타고 싶네 씨. 타자 공도 사도 없는데 뭐. 잠깐 타고 또 올라왔네. 거지 같은 자전거도 있지만 그걸 놔두고 공도를 타는 게 영 찜찜해서 다시 올라와 버린 소심한 남자다. 계속 언덕이야? 망할 놈이고. 자도건 공덕은 언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전거끼리 송풍기를 확 한번 불어버리고 싶네 이씨. 이건 뭐지? 어씨. 깜짝이야 씨. 뱀 밟고 지나갔어. 깜짝이야. 와, 뱀 그래도 그냥 지나갔어. 알아서 잘 기어가. 야생뱀 저렇게 또 사이즈 큰 놈은 또 처음 보네 나는. 어우 시꺼맸네. 어우 씨. 무섭다기보다도 그냥 징그러운 거지. 징그러운 거. 어우 깜짝이야 씨. 징그럽기도 하고 사실은 무서웠다. 진정되지 않네 마음이. 자도 중간중간이 산처럼 솟아있다. 그냥 냅다 달려다가는 낭패보기에 딱이다. 어딘지 모르겠네. 문산인가봐요 문산. LG 이노텍. 이노텍이 LG 이노텍 있네 여기. 차 끌고는 전에 지나가 보긴 했는데. 야 이거 맨몸으로 오는데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캠핑 못 오겠는데? 짐 싣고 어떻게 와 여기를. 역시 미리 와보길 잘했다. 짐 싸서 나왔으면 어쩔 뻔. 경치는 좋네. 일단 7km 남았어. 근데 원래 이리로 가는 게 맞나? 우리 집이 운정이라 이렇게 가는 건가? 원래 이 길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로 타고 자유로 저쪽 길로 오나? 나만 또 이상한 길로 온 것 같아. 맞다.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저쪽 평안우리 길로 온다. 문산 보건소 앞에 신병교육대. 저는 내려가야 되는데? 차 신호에 가야 돼. 차 신호에 맞춰서. 자전거길 표시는 돼있네 그래도. 아 평안의 자전거길이네. 나중에 또 4코스 올 때 일로 반대로 오는 거 아니야? 난이도가 높아요 평안의 자전거길이. 특히 1코스 뒤져 아주 그냥. 웬 다운열?
와우. 야이씨, 내려오자마자 언덕길을 헤어놓는 거야. 오른쪽 길? 여기서? 아씨, 길 하나밖에 없잖아. 군사 분계선이 가까워서 그런지 내비녀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느낌이 왠지 여기가 평안으리 4코스 같은데? 딱 느낌이. 똥갱이불이네, 똥갱이불. 이어지는 거야, 딱 보니까. 여기 거긴데? 느티나무 캠핑장 가는 길? 맞는데, 사목리?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아니지? 아니다, 깜짝 놀랐네. 씨. 언덕길 졸랭 많거든, 거기. 큰일 날 뻔했어, 씨. 이 길은 아니지만 바로 옆이 그 길이다. 다행인 건 그리 안 간다는 거. 맞는데? 그래, 여기서 우회전하면 그 길이란다. 반구정 인줄부스가 있네 여기. 여기 저거네. 여기가 평화누리 자전거 길 반구정 인줄부스야. 평화누리 자전거길 4코스를 이렇게 많이 탈 줄 알았으면 월드 스탬프라도 켜고 달렸으면 4코스 인증이라도 완료하는 건데 아깝다. 순간 욕 나왔네? 이거 뭐야 이거 고바이 뭐냐고 이거. 저 앞에 로드 타고 가시는 분은 선수인 것 같다. 2층 경사도 뭐냐고 이거. 하나 씨. 평화누리 자전거길은 역시 난이도가 쉽지 않다. 그래도 처음에 끌바했던 언덕길에 비하면 양반이다. 아까 로드 타고 가시던 분이 애처롭게 쳐다보셨다. 쉼터가 있었지만 창피해서 그냥 바로 쨘다. 어필과 다운이래 아주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사람 죽이는 코스 아주 그냥. 별거 아닌 언덕에 왜 엄살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힘든 걸 어쩌란 말이냐, 그게 내 한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는 평화누리 자전거길 5코스였다.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만 힘든 게 아닐 거다. 맞다, 임진각 다 왔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서 가면은 캠핑장 가는 쪽이고, 여기 정문은 이제 통일동 놀이동산 있죠. 놀이동산 거기에요. 여기가 매표라고 들어갈 건 아니니까. 자전거 킥보드 운행 금지네요. 여기 평안들이 자전거 타고 오게 되면 올까 하고 오늘 답사 겸 나왔는데 자전거 타고 오긴 빡세. 코스가 그리 같아요. 언덕길이 많고 아주. 답사 오길 잘했네. 답사 없이 그냥 짐 싣고 캠핑 자전거 캠핑 한답사 나왔으면 영락 없이 갈짤 뻔했네. 아. 코스를 다른 코스로 밟아볼까? 올 때 그 언덕길 넘어온 게 너무 위험했어.
10분 이상 쉬면 늘어진다. 빨리 출발. 돌아가는 길은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따라서 가려고 한다. 10km 정도 돌아가긴 하지만 왠지 안전할 것 같아서다. 임진강에서 반구정까지는 평화누리 자전거길 5코스였다. 4코스, 5코스 둘 다 빡센 것 같다. 3코스까지는 인증 완료했고 4, 5, 6, 7코스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왠지 개고생할 것 같다. 4에서 7코스까지 거리는 약 125km. 모두 난이도가 보통 아니면 어려움이다. 하루에 왕복은 어려울 것 같고 7코스 끝에서 콜밴을 타고 집으로 복귀해야 하나? 이쪽으로 가면 그나마 길은 좋을 줄 알았는데 망할 그지 같은. 도로 포장하느라고 아주 난리다. 공사 구간이 끝나고 자유로 옆으로 있는 4코스 길. 이제 좀 살 것 같다. 4코스는 좁은 길에 언덕이 많다. 오, 이상한 곳을 많이 지나간다. 워터파크도 있다. 대박이다. 구경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 요런 자잘한 오르막이 더럽게 많다. 편의점이나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엄청 큰 카페가 나온다.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 문지리 535였다. 구경하다가 덤프랑 키스할 뻔. 남아있던 미적지근한 물이라도 일단 마셔본다. 처음 가는 길이라 편의점이 있을지 걱정이다. 짧은 오르막이지만 힘들 땐 참 짜증이다. 편의점이 나오길 바라며 그냥 달린다. 왼쪽은 전부 논과 숲, 오른쪽은 계속 민간인 통제선 그지 같은. 드디어 마을이 나왔다. 개신남. 편의점 앞에 바로 정차. 테이블이 땡볕이다. 그지 같은. 그래도 이게 어디냐?
땡카페라도 마실 수 있는 게. 남은 얼음에 생수를 때려 붓는다. 마셨으니 또 출발. 어딘지 모르겠는데 뭔가 맛있을 것 같은 음식점이 많다. 왠지 유명할 것 같은 빵집도 보인다. 검색해보니 여기가 파주 맛고을 음식 문화거리인 것 같다. 다음엔 맛집 찾아와서 밥이라도 먹어볼 생각이다. 짧은 오르막 참 많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길이네 했더만, 헤리마을 아래에 있는 성동 사거리였다. 어제 달래님이랑 바로 딱 여기 사거리까지 왔다가 갔는데, 다음 라이딩 코스를 바로 짜봤다. 달래님이랑 여기 근처에 있는 두부마을에 와서 밥 먹고, 문지리 535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오는 코스. 왕복 딱 50km다. 달래님한테 딱 맞는 거리. 그 이상의 거리는 혼자 다니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시골길은 마음을 참 평온하게 해준다. 궁뎅이가 좀 덜컹거리기는 하지만 뭐 괜찮다. 여기는 8년 전에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도 이랬다. 이 공사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이제 공릉천 자전거길이다. 이제 집까지 10km. 낚시하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여기 낚시 금지더라. 경희동네 공원 쉬지 않고 그냥 달린다. 낮은 오르막길이 새로 생겼다. 굿뜸! 한결 수월하다. 파주시 땡큐! 베이큐 이름 좀 바꿔라. 여기 아침에 공사 중이라 끌바 있었는데 무성했던 숲을 전부 깎아버렸네. 커브길인데 시야가 확보가 안돼서 위험했었는데 이젠 잘 보인다. 진작 좀 깎지. 평안우리 캠핑장
자캠은 어떨지 사전답사 라이딩이었는데 결론은 안 하는 걸로. 생각보다 코스가 너무 안 좋다. 하지만 사람 마음 간사한 거니까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클빠링 없이 안전하게 종료.